14번, 요 4번 문제가요. 4번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4번 문제, 4번 문제. 그죠? 자, 이게 약간은 어려워요. 좀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 문제 못풀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회로 문제 10문제 중에서 10문제 다 맞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100점 맞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문제 중에서 한 7, 8문제만 맞추면 충분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다고 느낀 분들은 이 문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단은 A번 회로. A 회로가 뭐죠? A 회로에서. 자, 요거 임산수 해볼까요? ZS. 여기서 S는 뭐냐면, S는 J오메가. 복수함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산수. L과 R은 직렬이고, 여기 C는 병렬이란 말이야. 그러면 직병렬이니까, R 플러스 인덕턴스니까요. J오메가 L. 저기 LS가 되겠지? 곱하기, 콘덴사 쪽은요. CS분의 1 되겠죠. J오메가 10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병렬이니까 밑에 분모는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될 거야. 그럼 요 식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CS를 곱해버리면요. 그럼 얘는 R 플러스 LS가 될 테고, 여기는요. CS 곱해졌으니까 얘는 RCS 플러스 LCS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러면 요 S 앞에 있는 L을 나눠보세요. L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L로 나누면 얘는 S니까 S. 그러니까 식을 갖다 S 형태로 놓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L로 나눴으니까 L분의 R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먼저 쓰면 LCS의 제곱. 그 다음에 RCS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요 임피던스는요. 요 회로에서 본 거지.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 0점과 극점을 갖다 찍은 거잖아요. 요 동그라미가 뭐죠? 동그라미가 0점 위치야. 즉, 요 B 평면상에서 0점 위치는 마이너스 12치고, 극점 위치는 어디예요? 극점 위치는. 극점은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자, 여기 위치가 뭐죠? 실수부가 마이너스 5고요. 허수부가 플러스 제2의 20이야. 그래서 극점이 마이너스 5 플러스 제2의 20에 위치해 있는 거고. 또 하나 극점은요. 얘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제2의 20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0점과 극점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는요. 이 회로 보고 그대로 0점과 극점을 찾은 거니까. 임피던스는, 자, 0점은 뭐죠? 0점의 정의는? 분자가 0이 되는 게 0점이야. 그러면 S,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S 플러스 10이 돼야죠. S에다가 마이너스 10 집으면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극점은요. 극점이 약간 복잡할 거야, 아마. 자,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0 위치는요. S 플러스 5 마이너스 J에 20이 돼야겠지. 그래야 S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또 하나의 극점은요. 요거. S 플러스 5 플러스 J에 20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거 갖다가 S에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실수부, 얘를 가로치고 이쪽 실수부 가로쳐서 식을 갖다 정리해보면 얘는 S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실수의 제곱.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S 플러스 5의 제곱 될 테고. 그 다음에 허수. J하고 J니까 J 제곱 된단 말이야. J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2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해 보세요. S 플러스 10이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S의 제곱 전개. S의 제곱. 그 다음에 2AB. 2 곱하기 5 곱하기 S니까 얘가 10S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허수부, 5의 제곱. 5의 제곱은 5, 25죠. 25에다가 20이면 얘가 400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425가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위에 회로에서 구한 임선스 값하고 밑에 평면상에 구한 S 값하고 일치해줘야 돼. 그러면 일치하려면 SS 똑같고 L분의 R이 일단 1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L분의 R은 10이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요. 자, 비교해 보세요. S의 제곱, LC. 자, 그러면 이것다가 식을 갖다 똑같이 맞추려면 얘도 정렬 필요 있겠네? 뭐요? S제곱하면 LC로 나눠야지 1만 들어야죠. 그럼 얘가 이렇게 LC분의 1, LC로 나누면 1 되고 얘가 LC로 나눠지는 거지. 그럼 여기는 C하고 C는 약분대. 그죠? 그러면 L분의 R이 뭐가 나와야 돼? 역시 마찬가지 10이 나와야 돼. 그건 앞에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LC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C분의 1 값이 뭐가 돼야 돼요? 425가 나와줘야 돼. 두 번째 조건은 LC분의 1 값은 42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 보기에 있는 R은 1.0, L은 0.1, C는 0.0235 또는 2번 보기, 3번 보기. 대입해 보세요, 한번.
자, 여기다 대표본 R값이 첫 번째 조건 1.0. 두 번째 조건 인덕턴스 0.1. 그럼 몇 나와? 10 나와. 아, 일단은 R값은 1옴이고 L값은 0.1 헨리라는 게 유력하죠. 근데 이 조건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2 나누기 0.2면 또10 나오니까. 그럼 C값까지도 확인해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인덕턴스가 0.1이고, 그죠? C값이 0.0235나 1.0 나와야죠. 0.0235 대입해 볼까요? 그래서 이거 계산기 쳐오면 얘가 약425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C값은 0.0235 패럿이란 걸 우리가 대입해 보면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4번은 안 되나요? 4번 C값을 0.1 대입하면, 그죠? 요거하고 이거 대입하면 425가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4번 보기는 안 된다라는 거지.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근데 요 문제 4번은 어느 정도 수학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푸는 거지. 수학이 약하신 분은 요 문제 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4번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야. 근데 고민할 필요 없는 게 우리가 회로제어공학 20문제 중에서 20문제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한 60점 정도 내지 70점 정도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좀 어렵게 낸 편이다.